You say that I'm messing with your hea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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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ll 'cause I was making out with your frien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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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ove hurts, whether it's right or wrong. Yeah, yeah. 겨울철 낚시의 즐거움, 겨울 대표 어종 송어. 송어 낚시를 함께 즐겨볼까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다롤 낚시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찾아와 송어 낚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직접 찾아와 낚시하는 모습을 보니 그 열정이 대단해 보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송어 낚시의 매력이 아닐까요? 이곳 다롤 낚시터에는 무어 낚시와 플라이 낚시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낚시인들의 끈기와 열정을 이기지 못해 낚이는 송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모두들 송어를 낚겠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다롤 낚시터 현장을 찾았으니 직접 낚시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마이크로 스푼이라고 송어 낚시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채비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낚시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손맛이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잘 몰랐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느끼게 되고 그게 되게 짜릿하고 재미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송어도 같이 시작하게 된 거고. 내 일상? 저 일상? 일상? 예. 왜냐면 그 한 그 취미 한 분야 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바다 낚시도 좋아하고 송어 낚시도 좋아하고 또 개인적인 또 취미 활동으로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이게 내 취미 영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상이죠 뭐 일상. 첫째, 용존 산소량이 높은 장소가 포인트다. 송어는 맑고 차가우며 산소가 풍부한 곳을 좋아하는데요. 관리형 낚시터는 용존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낚시터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겠죠. 조금이라도 용존 산소량이 풍부한 장소, 즉 샘물 입구나 펌프 주변, 수차 주변이 1급 포인트가 됩니다. 둘째, 루어의 기본 운용은 느리게. 사용하는 루어의 무게와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슬로우 슬로우 기본적으로 채비를 느린 속도로 운용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송어 활성도에 따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액션의 변화를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1g의 마이크로 스푼을 릴 핸들 1회 전에 약 4초가 걸릴 정도로 릴링하는 것이 최적의 속도입니다. 셋째, 적합한 낚싯대와 릴을 고르자. 송어 낚싯대는 울트라라이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각 브랜드마다 1g 이하의 매우 가벼운 루어도 던질 수 있는 부드럽고 예민한 초리를 갖춘 무지개 송어 전용의 낭창거리는 낚싯대가 발매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드럽다는 의미로 엑스트라 울트라라이트나 슈퍼 울트라라이트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면 최적의 선택이겠죠. 릴은 초소형이 기본입니다. 각 브랜드별로 초소형 모델 500번에서 1000번 릴을 사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릴은 4파운드, 약 0.85 정도의 줄이 100m 정도 감기는 크기가 적당합니다. 루어는 마이크로 스푼, 소형 플러그, 소프트 베이트가 적합한데요. 이렇게 즐거운 낚시를 하고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다롤 낚시터에서는 닭볶음탕, 송어회, 송어구이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낚시 진라! 겨울철의 손맛, 송어 낚시! FTV와 함께 즐겨보세요.